보마. 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짧고 굵게 임팩트 있는 부분만 사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단 일주일 만에 만 건을 판매했던 바로 이 상품, 바로 삼성화재의 만만세 플랜입니다. 자, 이 상품은 이제 플랜인데요. 천만 안심 보험의 만만세 플랜이라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만 건? 어떻게 보면 설계사들이 뭐 만 명 이상 있으니까, 삼성화재 그리고 또 대리점에서도 있으니까 뭐 한 명당 솔직히 만 원씩만 해도 만 명이면 만 건 팔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품의 어떤 경쟁력, 어떤 보험료나 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으면 설계사들이나 가입자분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저렴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보험료도 저렴한데 보장도 정말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일단 삼성화재 만만세 플랜이고요. 천만 안심 보험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만 건을 판매했다. 파괴 담보가 확대되었어요. 1번, 담보 관련 질환만 없으면 하이징 없이 건강체 승인됩니다. 요즘에 모든 보험들은 거의 다 병력이 있잖아요. 병력인데 고지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보나 아니면 하이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하이징도 없고요, 건강체로 바로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월달, 8월달 환자 수가 매우 급증했어요. 뭐 코로나나 여러가지 희귀질병이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설계사 용이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여기는 모자 처리할게요. 이거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라서 모자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보명을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사만 있고요, 위 12장, 대장, 양동 종양 및 폴립, 연간 1회만 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이에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합립증, 그리고 저하증 100만원, 5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요즘에 30대나 40대나 50대, 60대 어르신분들도 많이 대상포진 걸리거든요. 왜냐? 요즘에 희귀질병도 생기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상포진 진단받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뭐 약이나 주사로 며칠 맞으면은 뭐 통증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많이 진단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까지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 61세 이상은 30만원. 30만원도 어디에요? 확률적으로 매우 걸리기 쉬운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도 300만원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담보 관련 질환이 있어도 해당 담보만 제외 후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다른 부위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로결석 진단비, 61세에 3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61세 전에는 100만원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노란 글씨로는 담보가, 그 전에 이 담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담보가 7월달부터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갑상선, 그 위, 용종 이런 것보다 솔직히 걸릴 확률이 적어요. 걸릴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한도는 매우 크죠. 보험료 또한 저렴하고요. 일단 말기 폐지라 5천만원 보장이 되고요. 중증도 이상 폐렴 3, 4, 5등급 진단 받으시면 100만원, 중증 폐렴 진단 받으시면 1000만원,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 받으시면 200만원 나오세요. 그 61세 이상은 100만원이고요. 그 특정 법정 감염병 진단 받으시면 3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20년 날 20년 만기하니까요, 남자는 40세 기준으로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24,000원, 그 다음에 60대는 25,000원이에요. 여성분은 40대는 똑같고요, 근데 50대부터는 9,000원이 저렴한 15,000원으로 구성이 되시고요, 60세 이상은 2만원으로 이 담보를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주에 넘어갈게요. 일단 만만세 플랜은요, 해당 기왕력 없을 경우 담보별 인수가 가능해요. 담보별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그 다음에 한직증 진단비나 치료비 있을 때 인수 지침은요, 갑상선 질환 기왕자는 인수가 제한되지만 갑상선증이나 갑상선암, 갑상선 등 이거는 뭐 제한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뭐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가 보장은 가능하세요. 근데 대상포진 기왕자는 인수가 제한되고요, 통분 진단비도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문구 나온 대로 이거 진단 받으신 분들은 솔직히 인수가 제한되세요. 요거 아닌 사람들은 인수가 바로 되시고요, 가입 즉시 보장도 가능하세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이나 대상포진이나 통증이나 요로 이런 거는 한번 진단받으면 면역이 좀 약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자, 출덕도 나온 게 표적항암 치료비가 났어요.
최초로 나온 걸 라인한 생명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로 KB 손해보험에서 표정항암제 치료비가 나왔어요. 이번에 세 번째는 삼성화재에서 드디어 7월 15일자 15일자인가요? 예, 중순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금 엊그저께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표정항암 치료비 통합 플랜이 나왔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삼성화재에서 다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문구 보시면 K사, K사는 이제 KB 손보인데요. K사에서 표적 항암비,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보장이 되는데, H사죠. 흥국 화재에서는 암 직접 치료비 2번 1단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계속 보장이 되는 HU 화재에서 있는데,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보장이 되는 게 삼성화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맨 늦게 추후에 나온 상품들은요, 거의 다 기존의 걸 보완해서 기존에 있던 거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암 직접 치료 통원비 일단 10만원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0만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담보명을 볼게요. 일단 기본 계약은 상해사망 1억 가져가고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비가 일반암 1,000만원, 그리고 암 직접 통원 1번 1당이 10만원. 요렇게 해서 남자 나이는 40대는 19,000원, 여자 똑같고요. 50대는 19,350원, 여자분은 19,000원. 60대 기준으로는 34,990원, 여성은 60대 기준으로 19,000원으로 20년나 20년 만기로 아주 저렴하면서 실수 있게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자, 페이백 기능도 있어요. 일단은 페이백 기능은 내가 중간에 납입 면제가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 다 돌려주는 게 페이백 서비스인데요. 이게 2020년 1월 달에 최초로 KB손보에서 나왔고요. 저번 달에 매치화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삼성화재에서 후발주자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후발주자로 나오는 거는 기존했던 거 보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나온다고요. 일단 페이백 서비스 플러스 납입 면제 플랜. 자, 삼성화재는 대신 총 보험료를 모두 돌려줍니다. 네, 이건 페이백 서비스. 그래서 기존의 매일치랑 KB 똑같고요. 앞으로 내 보험료까지 준다는 거죠. 이게 또 납입 면제. 이거는 매일치화지만 있었는데 이것도 되고요. 근데 만기 환급도 보장을 해준대요. 요거는 M사, 매일치랑 KB 손해보험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삼성화재에서 만기 환급도 보장을 해준대요. 그럼 봐보세요. 페이백 서비스,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고 앞으로 내 보험료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만기 환급형도 준다는 거. 근데 보험료가 또 그렇게 저렴하지 또 비싸지가 않아요. 자, 보시겠어요? 자, 기본 계약은 상해사망 1억이 있고요. 보험료 환급 지원 페이백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적립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고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3,000만 원 가입이 되시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0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고요. 요거는 훈구화제 있던 담보예요. 그 암 치료비 통화 일정이 있고요. 10만 원. 이건 기존에 제가 설명을 모두 다 해드렸어요. 10년 날 10년 만기로 가정했을 때 남자 나이 40대 기준으로 19,000원이에요. 이 전에는 남자 나이로 페이백 서비스 없앤 15,000원이거든요. 4,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남자분들 담배 한 대, 여자분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페이백 서비스랑 납입 면제랑 나중에 만기 환급형도 세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세 기준으로는 남성부 38,000원이고요. 여성부 19,000원. 60세 기준으로는 가격이 훅 올라가네요. 세 배가 올라가요. 60세 기준으로는 99,000원이고요. 여성분은 27,000원이에요. 왜 60세부터 보험료가 비싸냐면요. 상품 개발팀에서 그냥 만들겠어요? 아무래도 납입 면제되는 그런 질병들이 60세 때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팩트 있는 부분만 실속 있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만만세 플랜, 천만 안심 보험에서 이제 일주일 만에 10,000명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7월 중순 때 최초로 나왔다. 그리고 페이백 서비스랑 납입 면제, 그리고 만기 환급형까지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신상품이 나왔다는 거 제가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입성이나 혹은 제가 친절하게 아낌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